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꼬집어 알려드리는 꼬알려사입니다. 여러분은 비 오는 날을 좋아하시나요? 비가 오면 기분이 가라앉고 센티멘탈해지는데요. 장마철 비 오는 날씨가 일주일 이상 계속되면 기분이 꿀꿀하고 우울해진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장마철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은 비단 날씨 때문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는 밝은 낮과 어두운 밤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면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근데 장마처럼 낮에 햇빛이 없으면 호르몬이 균형이 깨져요. 균형이 깨지면 의욕도 떨어지고 피로감, 그리고 감정적으로 기분을 조절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겨요.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진표 교수님은 비 때문에 바깥에 잘 나가지를 못하고 야외 활동을 제한받게 되면 운동할 때 나오는 엔돌핀 생성이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쨍쨍 내리쬐는 햇볕을 보면서 하는 그 일광욕으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요. 비타민 D는 그 호르몬 분비에 관여한다고 해요. 호르몬 분비에 관여하는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은 사람들이 우울감이 생기고 의욕이 떨어지는데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심해지거나 이게 만성화될 수가 있다고 그래요. 만병은 스트레스에서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마철 꿉꿉함은 그 높아진 습도로 인해서 그것이 호흡수, 맥박, 혈압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쾌감과 스트레스가 더해져서 그게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러니까 장마철에 높아진 습도는 사람들한테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기기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요. 컴퓨터나 가전제품 같은 것도 망가지기가 쉽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모체색 하늘에 계속 이어지는 장마철에는 의도적으로 그 화려한 색깔로 시각적으로 그 뇌를 자극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채색 하늘은 자극이 미미한 반면 새파란 하늘은 자극이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뇌에 활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 햇볕이 부족한 장마철에는 의도적으로 좋은 그림을 본다거나 알록달록 예쁜 색깔의 색연필로 컬러링을 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색깔을 좋은 색깔을 화사한 색깔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집에서 차한 잔을 마시면서 컬러링을 하거나 좋은 그림을 보는 게 좋은데요. 그치만 맨날 이렇게 집에서 또 운동은 안 하고 앉아서 색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조금 잦아들었다 싶으면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우비를 입거나 큰 우산을 쓰고 나가서 걷는 게 좋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만큼 우울함이 개선되는데요. 걸으면 신진대사가 증가해서 이렇게 활력이 생기고, 그리고 또 비구름을 뚫고 나오는 이런 자외선을 쬐므로써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렇게 햇볕이 부족한 장마철에는 집안의 조명도 밝기를 조금 올리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햇볕이 부족해서 집안이 전보다는 어두우니까 밝기를 좀 올리는 거죠. 그리고 집안의 습도를 낮추는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뭐 숯을 논다거나 각가지 방법으로 집안의 습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장마철 기분만 우울한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가전제품 모든 것이 망가지고 좋지 않게 될 수가 있는 만큼 장마철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꼬알려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